이제부터는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벌써 전설 불리하게 만들 전설 귀담 토크. 이광기 씨가 학창 시절 때 뭐 가장 유행했던 괴담, 무서웠던 거고. 뭐 아무래도 이제 학교 괴담 시리즈. 뭐 있었어요? 그 학교 괴담에 그 새로 전입 온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입 온 선생님이 첫날 이제 첫 당직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당직실에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괴담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는데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래서 혼자 근무를 하는데 왠지 그 말 때문에 몸이 으시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직실에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춤추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좀 앉았다가 그 춤추다가 앉았다가 춤추다가 앉았다가 그걸 반복을 한 거. 그러다가 밤을 꼴딱 센 거예요. 귀신은 안 본 거죠. 예. 그러면서 그 항상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자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침 되니까 다른 선생님이 딱 들어왔고 혹시 밤에 귀신 못 봤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막. 아니 무슨 귀신은 귀신이에요. 저 혼자 음악 틀어놓고 거울 보면서 춤췄어요. 딱 그런 거. 어머? 당신한테 거울도 없어요. 딱 그런 거 있죠. 딱 그런 거 있죠. 귀신하고 같이 춤춘 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 재밌다. 점점 싸늘해진다. 저 뭐야? 자, 이번에 씨가 들었던 뭐 학창 시절에 무서웠던 얘기 뭐가? 저는 학창 시절에 모 학교인데 그 학교에 책상이 자살한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꼭 그 학생이 앉았던 책상이 아침에 와보면 책상이 돌아가거든요. 촬영팀이 그 다음 밤 새고 그리고 잠깐 밖에 나가서 촬영하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앉았던 책상이 진짜 이렇게 돌아간 건 아닌데 살짝 돌아가 있다. 무섭다. 원래 학교에 보면 저기 밤에 보면 옛날에 그 생물실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생물실이 무섭다고. 그 안에 보면 해골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부해놓은 거 다잖아요. 해부해놓은 거 이렇게 내장 다 있고 그 밤에 들어가면 되게 무서워요 그게. 혹시 세 분 중에서 혹시 헛것을 본 거나 그런 적은 있는 거 없으시죠? 귀신 같은 거. 아, 본 적 있어요? 네. 뭐 귀신을? 민속촌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 있고 행복한 가족의 분위기인데 조용한 가족 포스터처럼 표정이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러고서 거기 앞에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저쪽에 관광객들 있다고 사람들 사진 찍고 있다.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거기는 개장 시간하고 폐장 시간이 정확히 지켜져야 된다고 민속촌이니까. 같이 올라가서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암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 봤거든요. 그래서 둘이 봤는데.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아까 사람들 사진 찍고 있는데 어디 갔지? 보니까 정말. 진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정말 지금 혼자 본 게 아니니까 또 같이 봤으니까. 친구도 같이 봤죠. 진짜 미스터리네. 저는 신문에서 본 건데 어떤 그 여자 그 직장 다니는 아가씨 오피스걸이 있는데 하루는 대학생 동생이 남자 동생이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새벽 2시에 똑똑 들인 거예요. 너 지금 몇 시인데 집에 왔니? 누나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요. 그래요. 너무 취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집은 단칸방이라서 잘 데가 없어. 침대 밑에서 잘게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아침에 6시에 나갈게요. 전철 올 때까지만. 알았어. 그럼 내 침대 밑에서 자라. 그럼 재웠다는 거 깔아주고 침대를 자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눕자마자 누나한테 누나 나랑 나 갑자기 라면을 먹고 나랑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새벽 2시에 라면이야? 제발 라면 좀 해주세요. 편의점에서. 알았어. 그래서 누나가 데리고 나갔대요. 나갔는데 나가다가 이제 편의점으로 갔는데 편의점으로 간 게 아니라 파출소로 가더래. 파출소 가서 너 어디 가? 막 파출소로 가야 돼요.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한 거야. 그 집에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침대 밑에 사람이 누워 자고 있었던 거야. 누구야? 동네에? 사람이 일반 사람. 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3년 동안 살았대. 그러니까 그 여자랑 같이 누나랑 같이 살았던 거야. 근데 모르는 거지.
그리고 살고 누나가 이제 아침에 나가잖아요.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저녁에 거기서 밥 먹고 다 하고 다 하고 또 들어올 때도 거기서 자고. 그것도 무섭다. 어, 거기서 자고. 그러면 그 친구가 침대 밑에 누웠는데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누나 철방도. 왜냐면 누가 있어 이러면 안 될까봐. 그러니까. 누나 나 라면 사줘세요. 그리고 데리고 나온 거야. 야, 그래서 잡혔다는 거야. 무섭다. 그게 무서운 거 싫어해. 그것도 무섭네. 어, 3년 동안 갔어. 3년 동안. 이민호 씨는 네. 저 촬영장에서 공포 체험 같은 거 해본 적 있었나요? 큐소리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대선배님, 여선배님이신 선생님께서 어디 이제 한옥 큰 대갓집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분명히 큐를 이렇게 돼요. 누구냐 열어보면 밖엔 스태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시다. 저 누구냐 한마디 갖고 저렇게 연습을 하시는구나. 형이 말았대요. 또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이번엔 큐 소리가 귀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누구냐? 아유, 저 선생님 아직 카메라 아직 준비 안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남자 스텝 막내를 너 방에 같이 들어가. 그렇게 된 거. 같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쫓아나오죠.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예전에 저 백수건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이 친구가 뭐 돈이 없으니까 하는 일도 없으니까 매일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날인가 산 속인데 갑자기 밖에서 안마하세요, 안마하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이 산 중에 누가 안마한다고 안마를 하는 거예요? 아 젊은이 안마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아,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텐트를 들었대. 아, 무슨 사연이에요? 자,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딱 보니까 우리 젊은이 나이 또래에 내 아들놈이 있었어요. 이 아들놈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내미를 계속 안마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안마를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세요. 그러고 안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더래요. 아들, 이제 아들처럼 해주는 거니까. 너무 고마워서 백수건달인데 그래도 돈 한 2천원을 주려고 아, 한 2천원이라도 주려고 할머니가 받아가서 삽이라도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안 되죠. 받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돈을 이렇게 챙겨서 그럼 잘 받을게요 하면서 지갑을 열는데 지갑에 보니까 돈이 만 원짜리가 한 이만큼 있는 거래요. 근데 백수건달이 혹한 거야. 나쁜 생각을 한 거야. 나쁜 생각을 한 거야. 할머니 돌아서는데 혹 잘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할머니 뒤통수를 바늘을 땅 때려가지고 죽인 거야. 그 지갑을 뺏어가지고 천에 나쁜 놈이지. 그래서 할머니를 묻은 거야. 그 산이니까 산에다 묻어놓고 그 길로 이제 마을 내려와가지고 술 먹고 놀고 이제 사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돈이 다 썼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산으로 가야지. 산에서 텐트를 치고 또 이제 까먹고 완전히 까먹고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마하세요. 안마하세요. 갑자기 얘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 할머니야. 무슨 사연으로 안마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내미가 죽었어요. 그래서 안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그 할머니 잘 못 알아보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근데 할머니 그 또 안마를 받았고 근데 할머니 나가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옆에 뒤에 보니까 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은 거. 맞은 혹이 있는 거야. 할머니 뒤에 혹은 뭐예요?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안마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내 돈이 타나서 그런 걸로도 나를 이렇게 때렸대. 그래서 나를 이제 묻었는데 설 묻었다는 거야. 설 묻어가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그 때린 사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기억 못하죠.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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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치려고요. 이거 하나 치려고. 야. 아, 재밌었다. 야, 진짜. 우리 이민호 씨는 뭐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저는 예, 2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가위에 참 자주 눌려요. 그래, 그 가위에 눌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뭐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가위 눌릴 때 바로 딱 그 순간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가위다. 아, 그리고 딱 한 1초 정도 뒤에 이제 슥 와요. 그러면 그 제가 누워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발부터 이게 타고 와서 그대로 딱 모양을 해서 저를 누르는 거죠. 오. 네, 누르는 거. 그다음에 위에서 정말 제 목을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래?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땡기더라고 네. 나를. 어. 그건 뭐 그것도 과인가? 아니 그만 일어나라고 이제 방금 누가 자고 자고 일어나 방금 거라고. 그거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 그런 현상 네. 막 이렇게 누르고 네. 이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국 하다 힘을 빡 하는데 네. 진짜 이제 현실이 돼가지고 그냥 벽을 그냥 치겠지. 아, 네. 어, 그 진짜 많이. 네. 갑자기 빡 치면. 아유 저도 애엄마 그냥 자다가 이제 네. 별 짓을 하는 줄 알았어.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낮에 품집에 벽을 갑자기 치고. 저 예전에 한번 촬영하다가. 어 촬영하다가. 예. 네 달이 내놔요. 그거 얘기 참 많습니다. 문경서재. 비가 막 억수가 쳤는데 차가 한 대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 야밤에. 그 야밤에. 시골이니까. 무섭다. 그래서 혼자 오디오를 틀면서 꽃잎을 입에 물거나 혼자 막 그다음에 에이 혼자 괜히 막 나 혼자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원래 그래. 근데 갑자기 핸들이 멀쩡한 핸들이 따따따따따따 움직이는 거야 이게. 내가 떠는 줄 알았어. 근데 핸들이 떠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야 진동이. 그런데 갑자기 쿵 거리는 거예요. 왼쪽을 탁 보니 왼쪽에 뭐가 휙 지나가는 거야. 어? 뭐지? 그래서 문을 열어봤어요. 내 왼쪽 바퀴 타이어가 빠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바퀴를 들으려는데 야 바퀴가 꽤 무겁더라고. 휠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차 있는 데까지 한 20m 정도까지 내가 차를 낑낑 대 비를 많이 맞고 그 네 다리 내나 분장을 하고 근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저쪽 반대편에서 차가 한 대가 오고 아, 저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얻어야 되겠다. 탁 쳐다봤어. 갑자기 끼익 거리더라고. 그다음에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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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러니까 빗소리가 억수가 쳤는데 갑자기 차가 후진을 하는 거예요. 후진을 해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더라고. 그 사람이 귀신을 본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를 귀신으로 본 거예요. 아, 예. 차 얘기 나와서 근데 그거 있어. 진짜로 어떤 사람이 벽지에 화장터 쪽으로 지나갔는데 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대. 피 묻은 사람이. 아이고. 그래서 딱 세웠더니 아씨 왜 그래? 분위기 같더니 태워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사람이 막 무슨 차를 묻고서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태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눈을 열고 딱 그냥 막 도망가게 되는 거야. 살태고 피가 막 유리창에 다 묻었잖아. 그래서 아 재수 없어 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도착해서 아저씨 기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창문에 붙은 저 피 좀 닦아주세요. 그 주유소 종업원이 막 딱딱 아저씨 이거 안에서 본 건데요? 야 진짜 그게 재밌지. 안에서 묻은 거래. 자 오늘 정말 예, 예 아, 오늘 남양 특집 같게 예. 무서운 괴담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아, 무더운 여름 멀리 피서 뭐 가족들 친구들과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이런 괴담 전설 보면서 무서운 얘기 해본 것도 더위를 날리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전설입니다.